지난해부터 글로벌 증시 랠리를 이끌어온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. 국내외 반도체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.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지난 19일 10% 폭락했습니다. 하루 새 증발한 시가총액은 2,1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무려 300조 원에 달합니다.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% 넘게 하락했습니다. 엔비디아와 함께 AI 반도체 칩 돌풍을 일으킨 AMD는 5% 떨어졌고, TSMC도 4% 하락 마감했습니다. 국내 반도체주들도 주가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지난주 삼성전자는 8% 가까이 밀렸고, SK하이닉스는 5% 떨어졌습니다. 같은 기간 3.35% 내린 코스피보다 가파른 하락세입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상승장 속에서도 나홀로 파란불을 켰습니다.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서 실적 우려가 불거지며 고공행진하던 반도체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. IT 제품 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불거진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. TSMC는 얼마 전 실적 발표 때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올해 그로스를 기존에 한 20% 정도 전망하다가 10% 중후반 정도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. 반도체주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. 최근 한 달간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 1위와 2위는 모두 반도체주인데 반도체불 3배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 손실이 3배로 커지는 위험 종목입니다. 당분간 반도체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.